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저 먼 미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미래의 시계를 앞당겼다고 하죠. 어느새 우리 삶 곳곳에서 보이는 미래의 모습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에서 사회 혁신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가 열어갈 새로운 세상의 길잡이. 빅데이터 전도사 서울대학교 조성준 교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쓰면서도 막상 빅데이터가 그래서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약간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 일상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뭐 일기예보 보고 핸드폰 네. 보면서 일기예보 보고 간밤에 카톡 왔나 보고 그쵸? 왔으면 또 보내고 맞아요. 그다음에 집에 나갈 때 CCTV 우리 다 찍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켜고 가죠. 지하철 탈 때 교통카드 찍죠. 그렇죠. 이것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의 재료입니다. 사실 빅데이터 하면 좀 막막하게 느껴졌는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빅데이터를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저렇게 복잡한 길을 건널 때 우리는 CCTV에 우리의 모습이 찍힙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가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저게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몇 월 며칠, 어느 요일, 몇 시에는 항상 이 사람이 집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더라.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근할 때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곳에서 지하철을 타게 되죠. 그러면 제 교통카드에 기록이 다 남는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현대인은 죽어서 뭘 남겨요? 데이터를 남깁니다. 우리 결혼을 하려면 요즘 결혼정보회사를 쓰는 분들이 많죠.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제가 만나고 싶은 이성에 대해서도 제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와요. 자, 그러면 저는 뭘 남기고 나요? 저에 대한 데이터를 남기고 오는 거예요. 나이는 몇 살이고, 직업은 뭐고, 취미는 뭐고, 어떤 유형의 상대방을 만나고 싶은지 저의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대방 중에 저와 잘 맞을 만한 후보를 데이터와 데이터의 매치로 찾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전부 데이터화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를 한다거나 항의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전부 음성으로 녹음이 되죠. 녹취된다 그러죠. 그것도 다 데이터입니다. 그 녹취된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적용하면 그 음성이 문서로 바뀝니다. 제가 한 말이 글로 바뀌는 거죠. 그럼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를 가지고 기업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특히 카톡을 생각해 보시면 카카오톡은 우리가 친구와 대화를 하는 중요한 용도인데요.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저의 인간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누구와 일주일에 몇 회 카톡을 주고받는지. 자, 이것들을 1년 동안 쭉 데이터를 우리가 모아볼 수 있다면 나는 누구랑 친한지, 누구랑 덜 친한지, 누구랑 전혀 안 친한지, 또는 누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서 카톡을 한 번도 주고받은 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도 친한 친구가 있고 덜 친한 친구가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정확한 숫자, 횟수, 빈도수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뉴욕에 있는 증권거래소인데요. 어떤 주식을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다. 누군가가 샀고 누군가가 팔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뭐 장외거래, 채권 이런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사고 파는 그 모든 거래가 전부 데이터로 기록이 된다. 하루 종일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일어난 모든 거래가 다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중국, 일본, 우리 이웃나라들이 같은 시간대에 데이터가 기록이 되겠죠. 자, 우리가 문을 닫을 때쯤 되면 유럽 시장이 열립니다. 바꿔 얘기하면 24시간 지구상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금융상품을 사고 판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행위가 다 데이터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가전제품까지도 우리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스마트 TV라는 거는 뭔가요? 왜 스마트하다 그러죠? 이 TV가 저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고 저에게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수목드라마를 지금 본방사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사실은 저에게 시계로 저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자, 본방사수 1시간 전인데 왜 아직 회사에 있어요? 빨리 집에 가세요. 라는 걸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유가 얼만큼 남았는지 계란이 몇 알 남았는지 무게를 달아서 인지하고 저에게 알려줄 수도 있죠. 우유 떨어졌어요. 그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다 가능해요. 제가 그러겠죠. 아니 왜 나한테 보내? 네가 그냥 주문하면 안 되겠니? 그럼 자기가 주문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우리 일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 데이터로.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냥 우리를 많이 관찰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기록이 된다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저렇게 VVV 세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variety, 다양하다. 즉, 숫자뿐만 아니라 음성, 이미지, 문서, 다양하다. 또 velocity라는 단어는 속도라는 뜻입니다. 데이터의 생성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저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볼륨이 크다. 굉장히 양이 많다. 자, 그런데 저거는 그냥 빅데이터의 특징이지 빅데이터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IT를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 VVV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IT 전문가들이 저 문제를 다 해결해 줬으니까요.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빅데이터 커도 괜찮아요. 빨리 생성돼도 괜찮아요. 다양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 그럼 우리가 IT 전문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바로 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빅데이터는 인사이트로 바뀌고 그 인사이트가 밸류로 바뀐다. 즉 여기서의 밸류는 가치입니다. 가치가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밸류는 매출 증대요, 비용 감소요, 수익 증대 이런 것들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되겠죠. 서울시가 추구하는 가치는 뭔가요? 서울 시민들이 또 부산시는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깨끗하게, 좋은 환경에서 위험한 음식을 먹지 않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공공기관의 가치가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가 밸류가 되기 전에 하나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저 인사이트라는 영어 단어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하고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저는 안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을 본다. 뭐의 안을 볼까요? 바로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의 안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기계를 관리하는 엔지니어라면 그 기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어 하겠죠. 이게 고장 나면 어떡하지?
수명이 다 했나? 이 부품이? 놔두면 한 달 안에 고장 나겠네? 그런 것들을 제가 안다면 그게 저에게 인사이트가 됩니다. 제가 물건을 소비자에게 파는 사람이라면 이 소비자가 이 제품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내가 제품이 10개가 있는데 어떤 제품에 이 사람은 관심이 있을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머릿속을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지금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거, 그 안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사이트고요. 그게 바로 빅데이터에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빅데이터는 밸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요즘 굉장히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두 번째, 저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의사결정자예요. 자, 의사결정자는 어디 있어요? 모든 회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닌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자입니다. 뭐 회장님부터 어제 입사한 신입사원까지 전부 다 의사결정자입니다. 물론 다양한 유형의 의사결정을 하죠. 다른 의사결정을 하지만 다 의사결정자입니다. 저분들이 필요한 게 인사이트고, 저분들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액션을 함으로써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의사결정자들이 필요한 인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AI, 데이터 마이닝, 애널리틱스라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 데이터가 인사이트를 거쳐서 가치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우리가 마치 식재료를 가지고 셰프가 요리해서 파스타를 만든 다음에 그 음식점에 고객이 들어와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는 뭔가요? 식재료고요. 인사이트는 바로 파스타예요. 그리고 가치는 뭐죠? 그 파스타를 먹은 사람이 포만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가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의사결정자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셰프고 음식점 고객입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가치를 만든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거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덕분에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나 골라서 보다 보면 끝나고 나서 또 그거랑 관련된 또 다른 컨텐츠를 저한테 추천을 해줘요. 그걸 따라서 또 봅니다. 괜찮아요. 또 재밌어요. 다 봤어요. 그랬더니 또 비슷한 걸 또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천해 준 거를 계속 보다 보면 밤이 다 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어떻게 우리에게 추천을 해줄까요? 바로 제가 어떤 것들을 봤는지 그리고 끝까지 봤는지 이런 것들을 저의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내가 뭘 하나 보고 나면 그거와 연관된 이걸 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거를 또 저한테 추천해주고 그걸 또 보고 나면 또 추천해주고 그래서 넷플릭스는요 전체 매출의 무려 60%가 추천해서 나옵니다. 자, 이 추천이라는 게 바로 이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매스 대중을 상대로 추천하느냐 타겟을 추천하느냐 1대1로 추천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진화된 형태입니다. 자, 매스 추천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광화문 사거리 동아일보사 위에 있는 거대한 그 전광판을 보시면 거기에 자전거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거기 밑에 지나가는 수천, 하루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자전거를 보면서 저걸 내가 한번 가서 자세히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0.1%도 안 됩니다. 자, 그거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게 자전거 뭐 대회가 있죠. 투어 드 프랑스 같은 그런 스포츠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거기에 TV 광고를 자전거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전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테니까 훨씬 광화문 사거리에 걸어놓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지. 근데 이거보다 더 발전한 건 뭐냐면 원투원입니다. 1대1. 제가 자전거 쇼핑을 하겠다고 들어갔다든가 자전거를 검색했다든가 이런 행동을 한 저에게 자전거 광고를 하는 거는 가장 확률이 높겠죠. 이게 이제 1대1입니다. 그래서 매스는 전 국민 대상. 타겟은 그럴듯한 그룹 대상, 1대1은 개인 대상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1대1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광고가 저렇게 매스 광고에서 1대1 광고로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점점 모바일 광고로
광고비가 몰리고 있습니다. 영어 마케팅에서만 빅데이터를 쓰는 게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제일 열심히 쓰는 곳은 사실은 제조입니다. 제조. 왜냐하면 제조하는 동안에 수많은 센서에서 뭔가를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온도를 측정하죠. 압력을 측정하죠. 어떤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죠. 계속 측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모이면 결국 우리가 그걸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왜 공장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모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 품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아주 일정한 환경, 뭐 온도도 위아래 0.1도 사이에 그 온도가 유지가 되고 뭐 압력도 아주 작은 그 범위에서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온다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사는 열심히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나를 보려면 계속 측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센서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IoT라고 합니다. 바로 인터넷 오브 띵스죠. 그러니까 온도계, 습도계, 뭐 압력기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띵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사물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에서 측정한 것들이 인터넷을 타고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을 타고 한 군데 다 모으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 사물들의 인터넷이다. 그래서 사물들의 인터넷이 있으면 당연히 빅데이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소셜미디어가 하나의 커다란 그 데이터의 소스라면 여긴 또 IoT가 또 다른 빅데이터의 소스가 되겠습니다. 금융에서도 빅데이터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우리 신용카드를 우리가 쓰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그 신용카드 번호가 어떻게 새나가서 좀 좋지 못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우리 자고 있는 시간에 갑자기 해외에다가 뭐 물건을 주문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 거래가 새벽 2시에 영국의 어떤 점포에 가게에 뭐 500파운드를 결제를 했는데 이 고객 새벽 2시에 3시에 지금 안 자고 이걸 했는지 아니면 자고 있는데 이 번호가 사기 거래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에 결제됐던 수많은 정상적인 결제, 그 다음에 사기 결제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것도 또 AI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AI 시스템은 24시간 우리가 자고 쉬고 식사하는 동안에 얘는 계속 결제, 거래를 다 보면서 이거는 사기야, 이건 사기가 아니야, 이거는 좀 이상해, 이거는 중간쯤 돼,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사람이 와서 쭉 모아서 수상하다고 얘기하는 것만 보면 판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가,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 분석하면 뚝딱하고 나오는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밸류를 만들려면 네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자, 첫째가 빅데이터 분석을 기획을 해야 됩니다. 자, 기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획 세우는 겁니다. 자, 무슨 계획이 필요할까요? 바로 데이터 인사이트 밸류에 대해서 무슨 밸류를 만들 거냐,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밸류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려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그 데이터 우리한테 있냐, 있으면 한번 보자, 봤더니 진짜 괜찮네, 아니면 이거 안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요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뭐 이런 생각하죠. 그때 어떤 기준으로 요리를 결정합니까? 나의 필요함,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아, 너무 추워요. 그러면 뭐 따뜻한 걸 먹고 싶겠죠.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면 해장하고 싶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그 음식을 파는 음식점을 찾아가겠죠. 냉면을 먹고 싶으면 냉면집에 찾아가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냉면을 시킬 거고, 그러면 냉면을 만드는 셰프는 뭘 찾아요? 국수가 있나? 육수가 남아있나? 뭐 이런 재료를 찾겠죠. 자, 그런 과정을 우리가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획은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음식점을 찾아간 사람, 먹을 사람이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바로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의사결정자로 놓고 봤을 때 기획은 의사결정자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죠. 그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그렇게 도출된 인사이트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체크한다는 거는 뭐예요? 아까 요리가 나오면 요리를 보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주문한 게 맞나?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자, 그게 이제 체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트를 가지고 밸류를 만드는 과정. 요리를 먹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겠죠. 배고팠으면 포만감이 느껴지고 추웠으면 따뜻해지고 그 먹고 싶었던 그 파스타를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4번도 음식점에 들어온 고객이고요. 바로 의사결정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그럼 빅데이터를 가지고 혁신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획이 제가 보기에는 60% 이상이에요. 기획을 잘해야만 성공합니다. 기획을 제대로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획은 누가 하느냐? 의사결정자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의사결정자가 기획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거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빅데이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AI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가 양과 질 좋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정합성이라고 그러죠. 이 방에 온도를 쟀다. 이 데이터는 이 온도 데이터예요. 근데 정말 그 데이터를 딱 열어보니까 750 이런 숫자가 있어요. 자, 이게 뭐죠? 어떻게 이 방이 750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다. 뭔가 잘못된 숫자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합성 체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접근성입니다. 데이터가 있는 거랑 제가 그걸 접근해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기계가 두 개가 있으면 이 기계 관리하는 사람이 저 기계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왜 그런가? 처음에는 편의성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야, 이건 내 기계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넌 네 기계나 신경 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가 왜 내 기계의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해? 접근하지 마. 이렇게 이제 자꾸 자기의 그 울타리를 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일로라고 하는데요. 곡식을 담아놓는 창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일로가 없어져야만 데이터 활용이 매우 좋아진다.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죠. 두 번째는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가가 필요한 거죠.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려면 훌륭한 셰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재료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재료고요. 그 다음에 셰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로부터 나온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과연 문화가 있는가. 데이터는 다 객관적이에요. 실제 측정한 거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기관에서 특히 높은 분들일수록 경험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으로, 그 전까지는 감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했고 데이터 없이도 너무나 감이 좋아서 승진하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 야, 데이터를 왜 봐? 딱 보면 난 다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주관이 객관보다 더 정확해. 라는 그런 생각에 꽉 차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로부터 나온 인사이트를 거기다가 조합을 해서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그런 문화. 아, 한번 데이터를 한번 믿어보자. 다 믿기 불편하면 10%만 적용해보고 괜찮으면 20%, 괜찮으면 40% 이렇게 늘려나가자. 이런 단계적인 접근법도 있습니다. 사실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파고 기억나시죠? 그 알파고가 등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놀라고 공포감까지 느꼈는데요.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세돌 9단 최고의 바둑 전문가 아니에요? 알파고가 붙었죠. 사람이 보기에 알파고가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얘 뭐 하는 거지? 희한한 데다가 놓네. 점점 이상하네.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난 전혀 모르겠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다가 진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사람 전문가가 그동안 알고 있던 어떤 승리의 공식, 소위 말해서 정석, 바둑은 이렇게 둬야만 이겨 하는 그 정석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겠죠. 우리 이세돌 9단 같은 사람은 그 수백 개를 머릿속에 다 꿰차고 있는 인간 최고의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알파고는 그게 아닌, 그 100개가 아닌 101번째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경험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방법인 거죠. 그 이상한 방법이 바로 수많은 기보를 보고 학습한 그 인공지능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 내가 생각하는 정답으로 가는 이 물건을 파는, 이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 열 가지인데 아, 인공지능이 얘기하니까 11번째 방법도 이게 완전히 엉터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아, 전에는 내가 아는 거 아니면 다 이건 진실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내가 다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상당히 겸손해졌다. 교수님, 알파고 등장 이후에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알파고에 다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한 200년, 300년 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AI가 잘하고 있지만 AI가 근본적으로 못하는 거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9단은 아주 어렸을 때 자기가 훌륭한 기사가 되겠다고 결심해서 지금 온 건데 네. 알파고는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감정도 없어요. 내가 이거 계속 할까? 알파고는 거기 왜 나왔을까요? 그냥 세팅되어서. 그렇죠. 자의식도 없고 네. 자의식이 없고 뭐 인생의 목표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걔는 바둑판을 보면 어디다가 돌을 놔야 되는지만 아는 그냥 단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을 이것저것 도와주는 용도로, 그렇지만 뭐 소설가들이 하듯이 우리가 뭐 AI의 지배를 받는다든가 뭐 지구에서 쫓겨난다든가 이런 얘기는 물론 확률이 0이냐? 그러면 0은 아니지만 너무나 먼 얘기라서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빅데이터 시대에 뭐 어른들은 그래요. 젊은이들이 앞으로 걱정된다. 얘네들은 인공지능이랑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상당히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좋은 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루하고 하기 싫은 일들을 AI가 많이 대체해 줄 겁니다. 그럼 사람은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멋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젊은이의 특징, 저는 좋은 면으로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소위 디지털 기기를 갖고 놀면서 컸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놀이하는 것보다는 아이패드를 보면서 성장한 세대인데 바로 데이터를 본인이 직접 생산하고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소비하면서 아주 유아 시절부터 데이터의 생산 소비를 몸소 겪었다. 40대, 50대, 60대들과는 완전히 그런 면에서 다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AI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 세 번째는 기성세대와의 차별성을 데이터맹 탈출로 할 수 있다. 데이터맹이 뭘까요? 데이터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데이터맹입니다. 우리나라 80년대에는 뭐가 나왔어요? 컴맹이 등장했어요. 사실 컴맹이 등장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등장함으로써 컴맹이 돼버린 거예요, 졸지에.
난 정상적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보고 사람들이 컴맹이래. 근데 다들 열심히 컴퓨터를 배워서 이제 컴맹이라는 말도 거의 안 씁니다. 지금은 근데 대맹의 시대예요. 데이터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속수무책으로 대맹이 돼버린 겁니다. 젊은이들은 이 대맹을 탈출하고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보는 관점,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이미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으로 보면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문과인데요. 빅데이터 하려면 수학도 잘해야 되고 통계도 해야 되고 코딩도 해야 되는데 저는 문과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과는 빅데이터랑 상관이 없을까요? 제가 아까 맨 앞에서 의사결정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의사결정은 문과가 많이 합니다. 높은 의사결정은 다 문과가 해요. 우리 대통령도 문과예요. 사장님들도 문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 데이터랑 담쌓고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문과의 역할은 바로 빅데이터 기획이에요. 바로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할지를 기획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운전을 생각해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죠. 한 달만 배우면 돼요. 운전하고 가서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차 엔진을 다 이해하시나요? 그 차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만 운전을 하나요? 전혀 안 그렇죠. 그 엔진을 이해하려면 기계공학과에 가서 4년 공부하고 또 회사 가서 몇 년을 경험을 쌓아야만 그 엔진 작동을 이해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수학과 물리학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해야 돼요. 다행히 운전하는데 그런 지식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운전도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AI가 해준다 그랬죠? 그럼 사람은 뭐래요? 사람은 바로 진짜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거길 왜 가는가? 무슨 일로 가는가? 이게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고급 의사결정이죠. 그 의사결정은 사람이 해야 되고 그는 문과가 할 수 있다.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도 저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2009년과 2019년에 전 세계에서 소위 그 기업 가치라고 그러죠. 보시면 2009년도에 전 세계 톱10이 저기를 보시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하고 맨 밑에 있는 그 알파벳이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의 회사 이름이에요. 그 두 회사를 빼고는 전부 다 에너지, 그다음에 석유 회사, 그다음에 금융 회사입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저 톱10이 확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 전부 다 IT 회사, 빅데이터 회사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회사가 아닌 거는 저 밑에 있는 존슨앤존슨하고 비자, 그 다음에 투자회사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7개가 중국의 IT 회사 2개, 미국의 회사 5개.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가 지난 2029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예측은 못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위 20개 회사가 전부 데이터 회사가 될 거다. 사실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제 3자에게 개인 정보를 뭐 공개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유하는데 그런 거 클릭할 때도 고민이 되거든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무서운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네, 그 3자 동의라는 게 굉장히 그 표현이 애매한데요. 네. 사실은 제가 온라인에서 뭐 생수를 한 통 주문을 했을 때 3자 동의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배달하는 사람한테 제 주소를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뭐 그 안 주면 배달이 안 되겠죠. 자,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병원이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지 내가 얼마나 예금을 했는지 카드는 어디 가서 얼마를 썼는지 하는 그런 정보들 통신, 휴대폰을 들고 제가 어딜 돌아다니는지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그 회사들끼리 서로 사고팔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네,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걸 사고 팔게 해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국회에서 난립니다. 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그런 법을 허용할 거냐, 한쪽에서는 못 하지 말자, 뭐 시민단체에서 또 하지 못하게 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내 은행 계좌고 나의 엑스레이인데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줘라 말아라, 주면 된다 안 된다 이것들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데이터를 가지고 남들이 주인 행사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켜줄까라는 그 두 가지 문제를 이게 충돌을 합니다. 데이터는 활용해야 되죠. 그런데 근데 내가 어제 엑스레이 찍고 가슴에 뭐가 있다는 그런 거는 딴 사람들이 아는 건 원치 않아요. 또 우리 사장님이 알면 안 돼요. 당연하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이 데이터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저의 통신 데이터를 카드사가 가져가든 저의 카드 내역을 통신사가 가져가든 엑스레이를 보험사가 가져가든 말든 그거를 제가 결정한다. 왜냐하면 제 엑스레이고 저의 계좌고 저의 통신 기록이니까 제가 결정한다. 그게 바로 마이 데이터입니다. 내가 결정하게 해주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넘겨주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회사가 저한테 넘겨주시면 하고 이제 말을 붙이겠죠. 넘겨주시면 뭐 요금을 싸게 해주겠다. 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프리미엄 가격을 적용 낮게 해주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걸 듣고 제가 원하면 응하는 거고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의사결정을 그 데이터 주인에게 주겠다 하는 게 마이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갈등이나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빅데이터는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가 집중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와, 거기에 내가 모든 일상을 다 올리는데, 내가 어느 친구랑 만나서 뭐 했는지 다 올리는데, 그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연애 중이다, 아니 나 연애 끝났다 이런 것까지 페이스북에 다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돈은 어디 있나요? 은행에 다 들어가 있죠. 내 전 재산이 얼마인지 은행은 다 알 것 같아요. 물론 그럴 걸 대비해서 내가 여러 은행에 돈을 나눠놨지만 결국은 다 합쳐놓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증권사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카드를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카드사는 다 알고 있다. 게다가 어디서 쓰는지도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고 뭐 지금은 낫지만 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병원이 다 알고 있다. 보험사도 내가 뭐 보험 청구라니까 다리가 지난 겨울에 뭐 다리가 다쳐서 내가 무슨 수술했다 이런 거 보험사들이 다 알고 있다. 통신사는 내가 누구랑 전화하는지 다 알고 있죠. 누구한테 문자를 보냈는지 다 알고 있죠. 심지어 내가 어딜 돌아다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에 이 보물처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저랑 문자와 통화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기지국을 찾잖아요. 그러면 민간 회사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나요? 아닙니다. 정부기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CIA나 NSC라는 곳은 그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애국자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영장 없이 데이터 수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의 내용을 CIA가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판사가 봐도 돼 이런 영장 안 줘도 그냥 가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질병본부청, 이제 최근에 청이 됐죠. 는 뭘 갖고 있어요? 우리의 의료기록, 처방전,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거 좀 다 볼 수 있죠. 교통카드도 볼 수 있고 CCTV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통신기록도 하고
휴대폰 전파 탐지까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열심히 QR코드 찍죠. 네, 이거 다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코로나라는 지금 매우 위험한 그런 비상상태이지만 지금 이런 질병본부청이 확보한 데이터는 사실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빅브라더라고 우리가 불러도 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데이터가 한 곳에 집중돼 있다. 자, 우리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은 기업이든 정부든 누군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도피 방법은 휴대폰 없애시고요. TV 보지 마시고요.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계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 안에서 산다. 공기처럼 물처럼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 게 빅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피할 수가 없다면 뭐 즐기라 이런 말도 있죠. 뭐 빅데이터를 즐기던가 즉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가가 되든가 기획을 해서 내 업무에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창업을 하든가 아니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만든 빅데이터를 기업에 보내주고 반대 급부를 받는 마이데이터에 적극 참여하든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빅데이터란 무엇이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기업과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둘 것이며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미래는 빅데이터라는 언어를 모르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이미 우리는 빅데이터의 바다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수영하는 법을 네, 빨리 배워야겠습니다. 자,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볼까요? 김다원님의 질문입니다. 전 문과인데요. 빅데이터는 이과의 영역인 것 같아 어렵게 느껴집니다. 문과에게 꼭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문과도 빅데이터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강연 중에 살짝 말씀하셨지만 문과라서 좀 두려운 마음이 앞서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빅데이터 분석한다는 게 수학, 통계학, 확률, 그다음에 코딩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돼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요리를 하는 게 제가 요리사가 되는 요리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요리 학교에 가서 그렇죠. 2년간, 3년간 막 반죽을 막 이만큼을 하고 네. 그걸 해야 되잖아요, 다. 그렇지만 또 요리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백화점에 문화센터에 가시면 막 6주 동안 토요일마다 2시간씩 네, 그냥 속성 코스. 속성 코스. 네. 뭐 속성이라고 말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아무튼 그냥 셰프가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좀 따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요리 배우는 거거든요. 지금 문과가 하셔야 될 게 바로 그 백화점 문화센터의 요리입니다. 요리 학교 요리는 저 컴공과 통계학과 뭐 상공과 학생 그 출신들이 하라 그러고 요 네. 정도. 이 정도는 네. 문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좋아하는 파스타를 내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코스가 아닌 쫙 보고 그쵸. 요거 내가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입맛에 거죠? 맞게 고르고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치즈를 이걸 빼주세요. 국수는 살짝 덜 익혀주세요. 네. 이런 아주 고급 고객처럼 우리가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는 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문과 출신도 그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문과 출신들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은지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나요? 빅데이터는 전문가나 기업의 영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빅데이터는 개인의 영역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업에서 많이들 하는데 그럼 우리 일반 개인이 분석하는 법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할까?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이제 인터넷에 그런 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트렌드, 뭐 썸 트렌드, 네.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 거기 가셔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관심 있는 단어를 치면 관심 있는 제품을 치면 그 제품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언급 수가 과거 1년 동안 올라갔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 최근에 누가 그걸 해봤는데 소위 그 코로나 미국 그러니까 외국은 코비드라고 그러죠. 네네네. 코비드19라는 그 검색어와의 패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를 많이 검색하느냐와 그다음에 실제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소위 공포 지수라고 얘기하는 네. 그 이 변동성 지수가 똑같은 모양이다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무슨 분석을 정말 전문가처럼 한 게 아니고 네. 그런 구글 트렌드를 가지고 그 두 가지의 패턴이 똑같다는 걸 찾아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일상에 관심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뭐 관심 있는 연예인이 있으면 연예인 이름을 치시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그런 형용사들도 막 뜨고요. 썸 트렌드. 아, 그런 사이트들이 이미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미 우리는 빅데이터의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걸 잘 배워서 잘 헤쳐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행가가 자유롭게 세계를 누비다가 자신이 살던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여행과 달리 숨가쁜 속도전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는 자신만을 위한 30분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30분에 돌고래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저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간. 우리는 어쩌면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 저마다 자신만의 돌고래 시간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시간이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 돌고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